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고개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문제는 발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보고 또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주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문제들을 또 우리가 겪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갱신하고 개혁하며 도전할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어,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작하여손을 이룬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보내실 때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라.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발판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하여서도 보듯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성취대를 언약 속에서 이루어 끝까지도 약속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려움과 그 문제들은 우리에게 긴하게 또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강단을 통하여서 한주 동안에 응답될 성도들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하루하루 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응답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모든 현장에서 일어난 또 겪는 문제와 사건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장애물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 중심으로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끝났다고 하면서도 나 중심에 또 물질 경제의 중심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돌아서 버리는 이러한 체질들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는 영적 성장의 판으로또 복음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영적 플랫폼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본문 1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는 현장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이 가운데로 보냉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으로 사단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애능과 모든 것들을 어, 잡고 있고 장악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또 디모데의 우세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성공과 계략과 탐욕을 위하여서 이 세상은 물고 찍고 죽이는 곳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과 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 가지의... 또 정교적인 갈등으로 인하여서 배척도 당할 수 있고 또 심지어 모슬렘권에서는 또 생명까지도 잃을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갖 피박과 고난과 또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내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것과 창세기 3장 세상에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눈에는 구원 얻기 작전된 영혼들이 많이 있는. 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리 때와 같은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사단의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있는 말을 가지고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말 지혜롭게 하여서 생명을 살리라는 것과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를 말하는 그러한 영적 순수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본문 17절에서 19절에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에서도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절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바로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내가 말한 것을 또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인전 6장 10절에 보면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러면서 어, 복음의 증거함으로 인하여 생명까지 승교되어져 일이 일어나고 또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로잡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다가 때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음 앞에 있지만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성령의 능력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므로 잠을 자면서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깰 정도로 참된 평안함, 참된 그 기쁨의 근원 속에서 어, 있는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임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절대 소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 주시는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곳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 그곳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지역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일 속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성령께서 이끌림 받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의 눈이 되어지고 우리의 귀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보고만에 희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 속에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어, 본문, 예스, 본문 1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뭔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밖에 어,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탈피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 현실에서 현 이렇게 현재 우리의 눈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권력과 그들의 말에 두려워지 말고 생사 화복을 주관자 대신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고 말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히고 여러분들에게 겪고 있는 경제에 사로잡히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힌다는 이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문제까지도 허락하시고, 말들을 통해서 들려지게 하도록 하는 이곳에 우리가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 두려움 속에, 보여지는 것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탈피하여서, 개혁하여서,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가 경제를 뛰어넘어 질병을 뛰어넘어 인간적인 생각들을 뛰어넘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인만회 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목숨을 담보로 우상에게 절하도록 딜하는 이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언의 송도님들도 보여지는 육신의 것, 또 세상적인 것, 서론적인 것으로 우리가 사단은 딜하지만 속지 아니하시고 이것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아주 흔한 참새 이 참새가 팔리고 땅에 떨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참새에 보잘 것 없는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목숨까지도 대성물로 내어 주신, 그래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이렇게 너희를 철두철미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려하시고 섬기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어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랜드 회장 박성수 장로님이 고백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문제 해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100%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 힘을 주셨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 지혜를 주셨으며 어려워도 부딪칠 용기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빌립보 사장 6절1 3 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겨 나갈 수 있고 용기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현장에서 힘 빠지고 속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가 현장 정도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문제 속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고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말씀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예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생증명.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 정말 예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정 안에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사역 현장에 그리고 직장과 산업과 여러 가지 지역과 이 현장 속에 보내심을 받은 절대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싶어할 정도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복음으로 문화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나의 창세기에 3장, 6장, 21장의 예틀, 잘못된 예 각인을 버려버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상과,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사실적인 언약의 이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사실적으로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을 만나고 양육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의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만남과 현장에서 예수가 구원자여 그리스도이 심을 담대하게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인정받고 쓰임받는 절대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는 생명 운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영적 썸이, 기능 썸이, 서미, 문화의 썸이 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작품을 낳기는 언약의 우리 송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